지상 8층 높이의 학생회관. 학관 내부엔 승강기가 없고 승강기를 대체할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관 입구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가 학관 입구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장애 학생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권 침해는 학관 내 동아리방, 심리상담소 등 문화 및 복지시설 이용 제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관 외에 구 한의과대학관, 네오르네상스관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동권 침해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졌습니다. 크라운관 한번 이용해 본 적 있거든요. 그 건물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상당히 많아서 친구들이 업어가지고 겨우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오르네상스관 같은 경우에는 뭐 승강기도 없고 네오관에서 열리는 뭐 교양 과목은 이제 못 듣는 경우가 생기고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가장 좋은 거는 승강기 같은 거 설치해서 이동권 좀 보장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수업하는 장소를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좀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 개선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학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회관을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테라스 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가 검토됐었고 이제 그 정자 뒤쪽, 축대 쪽으로 해서 놓는 게 검토가 됐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실효성 또는 예,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한 결론이 결국은 이제 다른 쪽으로 났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강의실이라든가 단과대학을 우선으로 교육과 연구에 비해서는 학생 자치와 취미와 이제 교육 이외의 것들을 사실은 보는 거죠. 교육 다음 순위로 보기 때문에 당장 장애인 학생이 배정돼서 다니는 전경대와 그 학생회관에 일단 우선순위가 달랐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파른 경사에 지어진 노후화된 학관이지만 승강기 설치를 지속해서 검토했던 게 학교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성과 없는 노력이 이동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순 없습니다. 이동권 보장은 편리 보장이 아닌 당연한 권리 보장. 학교는 장애 학생이 적어도 기본적인 학교 생활엔 문제가 없도록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VOU 뉴스 김윤지입니다.